제가 집안에 불륜 분이 있어서 저 이렇게 무당해야 된대요. 제가 그런 끼가 있나요? 근데 제 꿈이 유별나게 맞아요. 그 빌던 분이, 그공 들었던 그 분이 꿈에서 아가 너 이게 위험하니까 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 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아당의 매아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번 시간에는 되게 이제 뭐 많은 분들께서 점집에 많이 이렇게 왕래를 하시면서 너네 집에 빌던 할머니가 있다, 뭐 공을 들이던 할머니가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혹시 어떤 이야기인지. 저 역시도 이렇게 점사를 보다 보면, 너네 집에 이렇게 빌던 분이 계시네? 이렇게 누가 이런 데에다가 공을 많이 들으셨나?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도 영상에서 얘기했잖아요. 뭐 대부분들의 어르신들이 옛날에 어르신들이 장독에다 물 떠놓고 안 빌던 가정 어딨냐 그랬었잖아. 근데, 너네 집에 유독 이런 데다가 공 들이시던 분 누구야? 하고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거는 이제 내 집안에 이렇게 업을 모시고 있던 분이시나, 업단지, 업단지. 예전에 윗대에서부터 이렇게 업단지 이렇게 모셔갖고 이렇게 그 업단지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집. 이런 데에다가, 초 켜놓고 이렇게 불공 드리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절뭐 이런 데에서 예전에는 뭐 사찰들도 많이 다니시고 하셨으니까, 그런 집안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옛날에는 장독에다가 물 떠놓고 빌고, 근데 조항에다가 물 떠놓고 이렇게 빌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옛날에 누구나 다 그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 근래 내가 아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공지었던 분, 빌던 분, 단지 모셨던 분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내 바로 어머니의 뭐 어머니, 아버지의 어머니, 그 위에 할머니까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위에는 옛날엔 정말 다들 빌고 살았다니까. 근데 저희 집에는 없는데요 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근데 너는 이렇게 해서 불탔단지도 보이고 업단지도 보여 하고 이렇게 해서 단지 모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랬잖아. 내가 물어봐도 아는 분, 그런 분은 뭐겠어요? 내 바로 윗대까지는 다 안단 말이야. 물어보면 누구나. 빌던 분은 누구나 다 있어. 왜냐면 우린 옛날에 다물 떠놓고 빌었으니까. 근데 유독 이 집안에는 이제 공이 커. 공이 유별나게 이런 데 와서 불 밝히고 이렇게 막 빌던 분. 그래서 그분 공덕으로 인해서 네가 마일리지 지금 다 써먹고 있네. 너도 그 공줄 이어가시란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빌던 분, 내가 집안에 빌던 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불사단지, 업단지 이렇게 모셔왔던 분, 아니면 이런 데에다가 단골로에다가 이제 불 켜놓고 이제 내 자손들 위해서 이렇게 막 빌던 분들, 이런 분들 말씀 드리는 걸 거예요. 보통에 이제 그렇게 뭐 빌던 분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무리한 어떤 이런 조건들을 뭐 제시를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점사를 보다 보면 이렇게 선생님 제가 뭐 빌던 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이랬는데도 공을 이렇게 많이 들으셨니 하고 너는 그 공덕말 지금 네가 써먹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집안에 빌던 분이 있어서 저 이렇게 무당해야 된대요. 제가 그런 끼가 있나요? 근데 제 꿈이 유별나게 맞아요. 그 빌던 분이, 그공 들였던 그 분이 꿈에서 아가 너 이게 위험하니까 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 내 자손들, 그 빌던 분이요. 내 자손 위해서 빌었지. 뭐 우리 무당네들처럼 뭐 이렇게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빌던 건 아니었거든. 근데 그게 꿈에 얼비쳤다고 저 무당하래요.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야. 절대. 그렇게 무례하게 막 이래서 너 붙어야 돼, 저래서 붙어야 돼 하는 무당들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 맞아요. 공덕 이어가 하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빌던 공이 있으니까 그 공줄 이어가라고 해야 되잖아. 그분이 왜 화가 났겠어? 화가 안 나요, 절대. 어떻게 뭐 집안에 빌던 분 이런 게 뭐냐고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어떻게 궁금증은 어떻게 해소가 되셨나요? 그럼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